이렇게 오늘 T1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됐는데, 이렇게 패배하게 돼서 너무 팬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하지만 또 이제 리그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나온 부족한 부분들 많이 보완해서 또 추후 이후 경기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최초로 홈그라운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걸 시도해 봤는데 조금 뭐 시스템적으로 삐그덕거리는 부분은 있긴 했지만 되게 유의미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어가지고 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홈그라운드에서 좀 패배를 하는 게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랑 또 T1 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규 경기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더 잘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상대팀이 우리 팀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이제 얻는 점이 많긴 하지만 이제 또 조합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라던가 또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외의 부분들을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패배했을 경우에는 더 이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데 근데 또 그런 또 이제 문제점들만 또 찾기보다는 또 개인적으로는 더좀 선수들 뭐 컨디션 관리 이런 거다 잘해줬으면 더좀잘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오신 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응원 홍경기여서 많이 와 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좀 패배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하지만 이 이후에 또 이제 리그 전이기 때문에 오늘에 또 잊지 않고 더이 이후에 경기들 준비 한번 더잘 해보겠습니다. 일단 뭐 1, 3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큰 실수 없이 좀 괜찮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2세트 같은 부분에서는 좀 팀적으로 저희가 여유롭게 했으면 될것 같은데 좀 급하게 했던 점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시도였는데 되게 너무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. 그럼에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, 이 홈그라운드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, 이 이후부터 또 준비 잘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일정이 되게 좀 빡빡해가지고, 그리고 또 비행기 시간이 좀 장시간 비행인 점이랑 또 시차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은 좀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MSI 뭐 리매치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것 같습니다.